곧단에 갇힌 게으른 족제비 아가씨. 깊고 깊은 숲속에 족제비 아가씨가 살았어요. 족제비 아가씨는 날씬하고 길쭉한 몸과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운 털이 아름다운 멋쟁이였지요. 그런데 족제비 아가씨는 일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쏘아다니며 빈둥빈둥 놀기만 했답니다. 족제비 아가씨는 다른 동물들이 뻘뻘 땀 흘리며 바쁘게 일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왜 열심히 일만 하는 거지? 겨울이 오면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훔쳐 먹으면 되는데. 난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오래지 않아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어요. 사지찬 햇눈과 매서운 바람 때문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가을 내내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만 하던 족제비 아가씨는 나무 그루터기 밑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덜덜 떨었죠. 어느 날 밤 배고픈 족제비 아가씨는 먹을 것을 훔치려고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로 살금살금 내려갔어요.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요. 냄새를 따라 조심조심 다가갔더니 사람들이 음식을 모아두는 곳간이 보였답니다. 곳간에는 아주 작고 좁은 쥐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족제비 아가씨는 쥐구멍에 머리를 밀어넣었죠. 그랬더니 몸부터 꼬리까지 쏙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우와! 족제비 아가씨는 놀라서 쩍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답니다. 곳간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모아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몹시 배고팠던 족제비 아가씨는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고구마를 꼬독꼬독, 단감을 아삭아삭, 고기를 질겅질겅, 가래떡을 우물우물 먹었답니다. 족제비 아가씨는 아침이 밝았지만 곳간에 나가지 않고 먹기만 했어요. 꼬독꼬독, 아삭아삭, 질겅질겅, 우물우물. 족제비 아가씨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계속 먹어댔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족제비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곳간이 비좁고 갑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족제비 아가씨는 그 작고 좁은 쥐구멍에 몸을 쑥 밀어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쥐구멍으로 몸이 들어가기는커녕 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족제비 아가씨는 허둥대며 다른 구멍을 두리번두리번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곳간 안의 쥐구멍은 오직 그 작고 좁은 쥐구멍 하나뿐이었어요. 족제비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려고 벌벌 방법을 다 썼어요. 끙끙 힘을 주며 주둥이를 밀어넣어봤고요. 후닥닥 달려와서 곳간 문에 쿵 하고 부딪혀도 보았죠. 땅도 파보고 문도 두드려보고 벽도 긁어보았어요. 하지만 모두 다 소용없었어요. 족제비 아가씨는 자기의 뚱뚱한 배를 쳐다보았어요. 쥐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살이 찐 거예요. 결국 족제비 아가씨는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내가 바보였어. 게으름만 피우고 꿀만 부리다가 곳간에 갇혀버리다니 이제 어쩌하면 좋지? 족제비 아가씨는 곳간에 갇혀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쫑긋 세우며 놀랐어요. 소복소복 뽀드득뽀드득 발소리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게으른 족제비 아가씨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만 갔어요.